28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오 주 나의 반석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 같이 될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강간한 음성을 들으소서. 악인들과 제약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그들이 자기 형제에게 합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악이 있나이다.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합당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의 손이 태난대로 갚으사 그들이 만나는 바람을 갚으소서. 그들에게 보호하소서. 그들이 주의 목적과 내 손으로 이를 유념치 아니하므로 그가 그들을 인정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라. 주를 순종할 자가 그가 나의 간권한 권성을 높여줬으니라.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왕이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게 지주하니 내 나의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주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이름을 받은 뒤에 고마운 능력이시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유업의 복을 주소서. 더욱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끌어올리소서.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그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첫째 달에 진 광야에 들어가니라.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장사되니라. 그때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다 함께 모여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는데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거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 뿌릴 곳도 무화과나무들도 포도나무들도 석류나무들도 없고 마시는 물조차 없도다 하니 모세와 아론이 그 집회에서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가서 엎드리니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네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옆에 놓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두 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리바의 물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더불어 다투었음이라. 주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보이셨더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여덟 번째 여정에 이르게 됐을 때 이미 그들은 이미 물이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게 되면 물이 없을 때 이들이 또 다투어서 또 불평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네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려와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리고 모세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무서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날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믿지 못해서 다 쓰러져 죽었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60만, 전쟁할 수 있는 남자, 청년들만 60만, 노인하고 부녀자, 아이까지, 까내리까지 납하면 수백만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말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 수백만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이건 무선적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는 거듭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TV 보고 앉았죠. 인터넷 보고 앉았죠. 여기 쏠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흐려져가지고 말씀이 안 돼요.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나는 아니겠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꾸 사람들이 나는 아니겠지 그래.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얘기예요. 각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처음에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네 막대기인가 홍해를 갈랐던 그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 가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라. 그리고 너는 반석을 한번 쳐라버렸죠.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쳤죠. 홍해를 갈랐던 그 막대기.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강처럼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수백만이 먹어야 되고 짐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려면 강이 돼야 되죠, 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뻥뻥 흘러야 되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그렇게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반석이 아니라 땅을 쳐라. 땅에서 솟아날 때도 그래도 솟아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심이 가는 사람은 성경 어느 말씀도 온전히 믿기가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금요일날 오신 분들에게 얘기했죠. 또 얘기할게요. 제가 그때 안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데 자기 단장인 친구가 같이 술 같이 먹고 교회 다니면서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재밌게 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거듭나가지고 와가지고 너 거듭났니?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너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니? 그래서 글쎄 그러니까 너 지옥 가고 있어 지금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너 다시 나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 아까 친구 안 할 거야 그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2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3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갑자기 친구가 없으니까 마음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때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막 휘닥거리니까 자기 자신이 뭔지 몰라. 친구가 떨어져 나니까 그때 공허해지는 거예요. 야, 저 친구가 뭘 발견했나. 나도 한번 성경 이야기 보자 그래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쭉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들어왔어요. 4장의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읽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목마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도 목마르네요. 저에게 주실 수 없어요. 생각만 했대 그냥 마음속으로 저에게 주실 수 없어요. 그럼 뭐 줄 수 없어요 그러는데 뭐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렸대요. 한참 기다리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나 예수가 네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느냐? 그리고 그런 나를 믿느냐?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아직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에 믿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래도 다니는 곳마다 자기 교회 가가지고 감리교회인데 목사님하고 거듭났다 그러니까 저 귀신 들렸다고 그러대. 교회 못 오게 하더래요. 목사가. 그분은 지금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들 만나도 목사님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요구도 먹죠? 목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요구도 먹죠?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100% 갈 수 있어요? 이거 확실히 의심되는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영생 있고 주님이 계시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영과에도 몰라요 이거는. 나중에 죽을 때 되겠지 천만에요. 만약에 교회 어떻게 속입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고 속여요.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하세요. 반석. 반석.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죠. 사무엘을 낳은 그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이 나왔죠.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은 없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하나님 반석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다윗왕도 그랬어요. 아까 우리 시편에 나왔지만은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리요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리요. 주는 살아계시니 내 반석을 송축하라. 내 구원의 반석에 하나님을 높일지라. 다윗은 뭐 시편 여러 곳에서 주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요 방패요 요새라는 그 찬양신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 다윗은 옛날에 모세를 떠나놨던 사람들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온 이것을 보면서 주님을 또 찬양했어요. 그는 광야에서 반석들을 쪼개시어 반석들이죠. 두 번 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출애굽기에는 반석으로 해놨는데 민수기에는 그걸 바위로 해놨더라고. 똑같은 락인데 모르겠어요. 내가 뭐 히브리에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는 락이에요. 락. 그럼 이것도 반석이죠. 그렇죠? 영어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락이니까 똑같이 락이니까 출애굽기도 락이고 민수기도 민수기도 락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말은 바위라고 해놨어요. 바위. 그는 광야에서 반석들을 쪼개시어 크고 깊은 곳에서 나는 마실 것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는 또한 반석에서 시내 문을 내시어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강처럼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보라 그가 반석을 치시어 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시내들을 넘치게 하셨도다. 지금 주부 앞에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두 번째 그림. 이게 이제 그때 그 반석인 것을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호렙산 위에 있어요. 다윗왕도 성령께서 가르치는 대로 기름부음을 통해서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의 주 다윗은 그랬었는데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라는 말을 두 번 썼죠. 하나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버지죠. 그런 시를 시로 많이 찬양해요. 옛날 구약시대에 반석의 모양으로 딱 계시다가 그분은 사람으로도 오셨고 반석으로 나타나셨죠. 반석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다른 기초가 없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서 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죠. 기초가 안 된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죠. 기초가 안 된 사람은 상이 뭔지도 몰라요. 상 받으려면 나 그 상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살면서는 상 받으려고 엄청난 노력하더라고. 몇 푼 되지도 않은 돈 좀 벌라고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그 상급은 아주 안 하는데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상을 받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건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말 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된 사람들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지옥이 안 떨어져. 지옥의 문을 이렇게 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안에 걸어 돌아가도 나올 때 문 열어 그러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교회를 갔더니 뭐 그러더래요. 아 여러분 죄를 지면은 성신이 떠납니다 그러더래. 그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그때는 양자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의 영이기 때문에 죄를 지니까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난 거죠. 다윗도 죄를 지니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뭐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구속의 날까지 인을 쳤다고 그랬죠. 네. 죄를 지면 두드려 맞고 징계를 받아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 자꾸 그런 얘기해.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한다고.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거지.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고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못 견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잡고 뭐 누구 만나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제가 건너고 나니까 사업을 하는데요. 누가 저를 찾아왔는데 제일 궁금한 게 구원받은 거예요. 뉴욕서 누가 왔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3시간을 얘기했어요. 그게 주민 영역에서 거기서.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거 구원받으러 왔다고 다시 돌아갔어요. 못 견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지 않고 못 견뎌요. 지대로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깨닫게 하려고 못 견뎌요. 이런 그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을 깨달아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나지 않으리라. 반석이신 예수님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사람은 가다 걸려 넘어질 거예요. 믿는 사람은 부끄럼을 나지 않으리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걸려 넘어졌죠. 창녀나 세리나 주님의 제자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믿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 옛날에 광야에서 말이죠.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냐. 근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다 들었어요. 모형이. 이삭도 모형이죠. 요셉도 모형이죠. 반석도 모형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사람들. 그러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가다가 반석에 딱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 못 일어나야 됐어요.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보고 네 막대기로 반석을 치라. 그럴 때 강 같은 물을 내셨을 때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죠. 이건 무엇입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이 사람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그 반석을 쳐가지고 죽여서 피 흘리게 해서 거기서 불도 나오고 피도 나오게 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한 거죠.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자가 돼서 그들이 거역하고 그들을 칠 때 죽으셨을 때 그를 믿는 자에게 생수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그를 믿어가지고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를 죽이심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 안에 생명수가 흐르게 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줬던 거죠. 본문에서 또다시 물이 없는 거예요. 본문에 또다시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회중이 또 불평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옛날에 반석을 쳐가지고 강물이 나가지고 그렇게 시컬 마셨는데 또 달라고 그러면 되지 왜 돌로 치려고 그래?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시대 그리스도의 모습. 옛날로 다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려. 저는 목회 22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사람 꼭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시험 들으면 그만 반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게 부패성이에요. 내가 어릴 때 부패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또다시 불평하면서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그러니까 이들은 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납작 엎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네 형 아론을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래야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참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그렇게 원래 순종을 안 했어요. 화가 난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옛날에 물 먹고 또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 나쁜 놈들아. 야 그렇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되고자 하면요 이거 신용을 몰라요. 사단은 이 주의 종을 화나게 만들어요. 또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막 화를 나게 만들어가지고 화를 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망하게 만들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죽으실 수 없어요. 그 반석을 칠 수가 없어요. 이제 말만 하면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돼. 그게 기도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버지께 구하면 다 준다고 그랬죠? 내 말들이 너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랬죠? 말하면 되는데 왜 주님은 치냐 말이죠. 뭐 이렇다고 치고 저거 치고 그러죠. 사람들이 원망하고 말이죠.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귀 멀었냐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눈이 멀었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왜 하나님 내 병 안 고치냐 그런 사람도 있고 별소리 다 하죠 사람들이. 왜 내 문제 안 해결하냐 그런 사람도 있고 전부 내야. 주님이 우리에서 죽으셨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촛대로 옮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촛대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어요. 촛대 옮기면 그 사람만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볼 때 교회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뭔가 하면은 주님이 촛대를 옮길까봐 이것만을 전전 걱정했어요. 그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즐거움이 세상 것보다 더 못하면은 이미 타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 그거 잊어버리면 보세요. 그다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입만 열린 불평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뻤어요. 홍해 가려고 얼마나 기뻤어요. 이집트 군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파라오 왕까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기쁨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여호사 가려면은 다 죽었어요. 한 11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은 빙빙 돌렸어요. 하나님이 왜? 다 죽으라고. 40년 걸리면 되게 다 죽잖아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럴 때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그럼 시간이 점점 끌어져요. 그러다 어느 날 죽음을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말하라고 했죠.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질도 말씀드리지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더 이상 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죽으시면 돼요. 한 번.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신을 믿고 영접할 때 모든 죄가 다 제거되고 용서되고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져. 영원한 구속이 뭐죠? 죄값이 다 치러져.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짓죠. 구원받는다면 육신의 고통이 받아요. 그러나 우리 혼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아멘. 절대 안에 계신 성령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모세였어요. 화가 나니까. 화가 딱 나면 말이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아론과 함께 우리가 그랬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형제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해야만 되느냐. 그런 얘기 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화가 나니까 이곳에 나온 거예요. 불평이 나온 거예요.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주의 종까지 불평이 나온 거예요. 깊은 기도하자면 그게 안 없어진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에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을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뜻을 못 이루게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분함이 있어요? 회개보다 푸세요. 다 푸세요. 서로 간의 문제도 그렇고 저와 관계도 그렇고 혹시 있다면 그렇지 않길 바라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룹니다. 화가 나니까 잊어버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게 말할 이 반석에게 만주매라 그럼 나오게 그랬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두 번은 쾅쾅 쳤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못 이뤘죠. 결국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더럽혔습니다. 당장 뭐라 하십니까? 너는 약속의 땅에 못 간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못 간다. 그때도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론은 그 다음에 금방 아론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주셨어요. 왜? 그 죄값을 보응하신 다음에 물을 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 잘못하잖아요. 잘못하고 막 주님을 치잖아요. 뭘 주세요. 주시는데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징계가 따라와요.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조금 나게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당생하던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뭐 잘못했으면 물어보세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남 볼 거 없습니다. 불신. 불신이에요. 불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지 않은 거죠. 한 번 남았잖아요. 그 믿지 않은 거예요. 아 믿었다면 아 지난번에도 반석을 쳐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도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진짜 영원한 가나안 땅 저 하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죽으심으로써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율법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죽을 수 없어요. 그분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통하여 반석이신 그분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아뢰일 것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래야 하면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다 보면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실족함으로 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 저를 막 괴롭힐 때는 화가 막 날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걸 금방 한 5분이면 다 없어졌어요. 그걸 못 참고 그냥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지 못하다면 지금 이야말로 아까 그분처럼 주님을 믿으시는 시간, 성령이 들어오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도 그 다음에 눈도 멀고 뭐 손도 다 마비되고 다리도 마비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입술을 가지고 점자에다 대고 성경 말씀에 입술을 입을 맞춘 사람들이다. 헬라케라도 눈이 멀었지만 그걸 감사하면서 했잖아. 우리 모든 환경은 주님이 주신 환경이에요. 빈부 귀천 남녀로 살 것 없이 우리 지금 환경은 주님이 만드신 그 드라마의 우리의 역할이에요. 아 드라마에서 거지 노릇 하라고 그러는데 나 싫어요. 그리고 왕 되려면 되겠어요? 아니죠. 거지 노릇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식물 노릇 하라면 머리도 뽀글뽀글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식물 노릇만 잘하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상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주연 아닙니까? 진짜 높이 있는 대통령이나 왕은 잠깐 나오는 엑스트라 아닙니까? 상이 없어 그 사람은 돈 100불 받을 거야. 그러나 영화 제대로 그냥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 되는 사람은 개런티가 1000만 불은 될 거야. 이걸 하셔야 돼요. 주님은 디렉터예요. 주님이 우리 있으라는 것 우리가 왕궁에 태어났든 우리가 거지에서 태어났건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고아로 태어났건 부잣집에 태어났건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하기 원하는데 저거 부자로 살면 가난한 사람 어떻게 구원해요? 그렇잖아요? 전부 공부 많이 하면 나누고 기억자 모르는 그 무식한 사람 누가 구원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반석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한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미 이 생명수를 받아서 거듭나셨다면은 반성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분께 말씀드리면서 항상 생명수 받던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너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안에 목마른 아직도 있습니까? 뭔가 허기진 게 있습니까? 아직도 뭔가 갈구하는 게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있습니까? 목마른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수이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반석이신 그분이 생수로 나와서 반석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목마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목마른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너무나 바쁘니까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휴가도 못 갔어요. 16년 동안을. 아 근데 어느 날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내 목마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제가 회사에 얘기해가지고 나 공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거. 어?
아니 뭐 NBA 매스터가 하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랬느냐? 시간 좀 사서 얻으려고, 시간을 벌어서 좀 생각 좀 해보려고 2년 동안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쪽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저를 부르셔가지고 내 목마름을 채우셨어요. 주님도 그게 85년인데 88년에 사역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옛날 여우사 갈렙처럼 모두가 다 정말 뭐 구원의 확신 자꾸 그래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거 100% 확신해야 돼요. 99.9% 아닙니다. 왜? 성령은 100%예요. 영생이 있잖아요. 믿는 자는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모르면 참 기분 나빠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 나쁠 필요 없죠. 믿으면 되는데 뭘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분 최대로 나빠도 좋아요, 우리 살면서.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거야말로 영원토록 기분 나쁘게 살아야 돼요, 지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것을, 그 뜻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다 몰라요.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안 하는 사람은 뭐가 뭔지는 모르고, 어떤 사람은 깜깜하게 모르고, 그럼 모른다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모른다 해서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모든 하는 일들은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드린 그 CD를 들으시고 이 교회의 일들을 말이죠. 내가 이해 못할지라도 주님 나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그랬죠. 시편을 보게 되면 저들이 장막 안에서 하는 불평 소리를 내가 듣고 저들을 다 엎드려 죽게 하였느니라. 장막이 뭐죠? 집에 가서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교회에서야 뭐 표정 관리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집에 있을 때, 어디 밖에 있을 때 일주일 동안 하는 내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이것을 잘 점검해 보세요. 주님은 그거를 들으십니다. 종교의식 속에서 한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는 어떤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다. 우리의 모습이 옛날 광야에서 모세 아론에게 대들었던 그 이스라엘 회중 같지 않은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확신을 만나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마음속에서 외쳐 불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너는 내가 정말 네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네가 아느냐? 또 그런 나를 믿느냐? 성경대로 네 죄 때문에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너를 살리기 위하여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느냐? 이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진정한 확신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며 이 구원의 기쁨이 모든 어려움을 다 삼키고 모든 병도 다 이기고 모든 어려움도 다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다 이기고 삼켜먹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찾아가며 각자의 형편에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을 칭송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그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도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다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궁중에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통치과 면류관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완악한 마음을 이 시간에 제하시옵소서. 소멸케 하시는 성령의 불로 제하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주님만이 좌정하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